네. 아, 오늘 바로바로 각 재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네. 네. 증시 각을 재는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신한 곽상준입니다. 네. 헷갈렸어요. 아니 근데 어제 좀 일찍 가가지고 뭐 네. 매매 뭐 했습니까? 뭐 저 리밸런싱 한다고 네, 했잖아요. 밸런스를 조금 네, 네 밸런스 조정하셨어요? 약간 네. 약간 조정했습니다. 뭐 어느 쪽을 팔고 어느 쪽을 산 거예요? 아니 뭐 종목을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테마로 얘기해 보세요. 아니요. 근데 요즘 별로 각 재드릴 게 없어. 각이 그냥 살아 있어가지고 아 모든 각이 다 살아. 예, 조금 어렵고 힘들어야 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충고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 중심에 있느냐. 근데 그건 작년에도 그렇고 거의 제 생각에 2010년 이래 안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중심에 있으면 좋고 중심에서 벗어나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아, 중심에 있어야 된다. 살아 있는 네. 그 생생함. 그렇죠. 옆에 있어야 지금 된다. 같으면은 반도체 좋았고 또 그 파운드리 좋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지금 디스플레이 변화. 네, 폼팩터 변화 지금 다시 좋아지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작년도 삼성 디스플레이 QD OLED 한다고 하면서. 그렇지. 한 13조죠. 13조 투자하기로 하면서 그쪽도 더 좋아졌고 아직도 괜찮거든요. 네. 그렇게 돈이 들어가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쪽은 굉장히 좋은데 그 외 영역은 아직도 좀 겨울이죠. 나도 그래서 곽 부장 얘기도 그렇고 저도 이제 몇몇 분들하고 작년에 이제 작년 11월 이렇게 12월 이렇게 하면서 야, 내 관심 종목 화면 있잖아. 그거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좀 모니터링 해야 될 거를 이렇게 권역별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네. 이렇게 반도체, 네? 또 반도체 중에서도 뭐 소부장, 네? 또 아까 얘기한 저 뭐죠? 뭐 그 디스플레이, 네. 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렇게 했는데 네. 저 말은 내가 철저히 공감이 돼. 역시 지금 핵심은 IT와 소재부품 장비인 것 같은데 네. 그쪽인데 반도체 그쪽인데 아, 마이너스가 되게 짧고 그렇죠. 플러스 날 때는 크게 양봉이 크게 나 강세장의 특징이고 강세 종목의 특징 하는 게 그렇게 보여져 그런가 하면은 이쪽에 있잖아 뭐 화학이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 전통산업 건설 무시하십니까 거기는 그 시멘트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쨌든 또 바이오도 그렇고 플러스가 짧아. 네. 양봉이 짧고 음봉이 크게 나. 네. 그게 굉장히 대비되더라고 이렇게 화면 구성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쪽이 중심이라 이거죠. 그렇죠. 지금 계속 그래서 그 중심에 들어가 있어야지 시장에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그 삼성전자 30% 룰에 대해서가 그 의미예요. 30% 룰이 되면 기관 애들은 좀 팔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그 규모가 한 3천억 4천억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서 실적 따라서 삼성전자가 가게 되면 지수상에서는 덜 포함됐으니 지수 영향력은 떨어지되 그러면은 그러면 삼성전자를 공격적으로 들고 있는 능동형 펀드 액티브 펀드라고 하는 그런 쪽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그런 쪽에 삼성전자 편입 비중이 높으면 정말 오랜만에 그 소위 말하는 그 패시브보다 능동형의 수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는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야만 좋은 거지 그렇지 않으면 되게 힘든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투자 심리에서 저게 있어요. 왜 그러면 나는 중심에 못 가 있는가. 네. 대체적으로 그 계좌를 까보면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죠. 물려 있어요. 옛날부터. 네. 물려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멍하니 이거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하실 때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정말 냉정하게 한번 자기를 한번 돌아보셔야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행태가 나오면 이건 심리예요. 그래서 주식은 절반 이상이 우리 초보자들에게는 한 8할쯤이 심리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되면 이게 반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초심자들한테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그래도 이 심리가 흔들려 버리면 이 심리는 그 머리 좋은 거는 이 심리를 강화하는 데 밖에 사용이 안 돼요. 아, 무슨 확신을 주는. 네, 그러니까 불안하면 더 불안. 내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불안을 더 확증 편향시키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의 좌우가 되는데 어떤 거냐면 내가 이것을 잘랐을 때 회복을 할 수 없다라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자르는 거거든요. 아, 그것도 있지만 제가 네. 마이너스 난 걸 네. 파는 순간 몰라요? 아니죠. 파는 순간 나의 마이너스가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그렇지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단 말이에요. 그거
그거는 그래서 결국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근데 이게 일반인들 조금 힘들죠.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그래서 재미를 좀 많이 느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성공 경험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성공 경험이 있으면 난 성공할 수 있으니 이번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성공 경험이 없으면 이번 실패가 나를 침몰시킬 거야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성공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성공을 제가 그래서 그 예전에 강의할 때도 두 배 이상 갈 것만 하세요라고 하는 게 일반인들은 안전 마진을 측정하는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을 잡아야만 안전 마진이 좀 그 잡힌다는 얘기고 그래서 어쨌든 성공의 경험을 가지시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좀 약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더 몰리게 되는 거죠. 시련은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네. 많은 시련이 앞으로도 있을 것 같네요. 아. 근데 네. 아, 박 부장이 참 심리 얘기할 때는 참 공감이 많이 가. 네. 네 그죠? 아까 그 이것도 다 실패해서 물러나온 거. 아 그럼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다 실패. 아, 많이 맞아요. 많이 실패를 해봐서 네, 그래요. 강하게 누구보다 그렇죠. 실패에 관해서는 제가 선두권에 있습니다. 선두권에. 네. 제가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시장 보십니다. 네, 네 미국 시장 그 뭐 우한 폐렴이다 막 이러는데 뭐 사실은 그냥 뭐 그냥 떨어질 때가 됐으니까 슬쩍 조정할 때가 됐으니까 조정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강세장이다 보니까 조정이 크진 않습니다. 계속 약한 조정 수준에서 마무리되고 있고요. S&P 기준으로는 오히려 0.03% 오른 네. 3321을 기록하면서 마무리됐고요. 다우는 0.03% 떨어지면서 29,186, 나스닥은 0.14% 올랐습니다. 9,383, 러스웰 2000은 0.08% 떨어진 1,684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시장은 오히려 하락폭이 조금 더 크게 나왔고요. 독일은 0.3, 영국은 0.5, 프랑스는 0.58, 유로는 0.51% 각각 떨어지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달러 지수는 뭐 전일하고 큰 차이는 아닌 97.50에 거래가 되었고요. 네. 유로도 거의 비슷합니다. 1.109, 엔도 109.83 원화는 소폭 강세되면서 1165원 72전 중국 위안 오히려 약세 6.9094 어쨌든 6.909까지 말씀드렸는데 끝전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변동이 없다. 그래서 환율 쪽에서는 변동이 없고 지수상에서도 유럽시장 빠진 외에는 큰 변동이 없고 채권시장도 변동은 없는데 전일 그 1월 들어서 가장 거의 큰 폭의 그 금리 하락, 즉 채권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다시 반등을 하느냐 했는데 반등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경계감을 가지실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이 채권 시장은. 그래서 채권은 10년물은 어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0.5BP 떨어졌고 네. 2년물도 0.5BP, 30년물은 1.1BP, 3개월물이 좀 많이 빠졌어요. 3BP 떨어졌고 독일 1년물은 1.7BP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다음에 반등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요하는 대목이고 한국물은 오히려 3BP 이상 상당히 많이 반등했습니다. 금값도 거의 변화가 없어요. 1,558달러. 그다음 WTI가 많이 빠졌습니다. 3.9달러. 네. 요거는 진짜 그 우한 폐렴과 관련된 그 중국의 그 성장률 저하에 대한 우려가 좀 반영됐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이건 3.9% 나빠졌습니다. 56.09달러. 그리고 구리는 0.67%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유가와 그 구리값이 떨어졌다는 건 아무래도 약간의 우려들이 금융시장에 반영이 된 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처럼 보여지는 게 이제 홍콩에 상장된 홍콩 시장의 중국 기업 상장 지수가 있어요. 네. HSCEI라고 네. 뭐 홍콩 상하이 차이나 엔터프라이즈 인덱스 네, 이거인데 0.86% 올랐어요. 예. 전일 한 3% 빠지면서 예. 이거 큰일 났다 이랬는데 0.8% 올라줬습니다. 상하이 종합도 0.28% 올랐고요. 브라질 보베스파는 1.17% 올라서 네. 신흥국 시장이 조금 괜찮은 그런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달이 이제 우리 설날 이제 내일부터 설 연휴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설을 앞두고서 여기도 AI야. 그 설을 이제 지나면서 네. 관심 가는 거는 저는 올해 진짜 1분기에 정말 관심이 가는 게 두 가지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벌었던 돈이 신흥국으로 이동할 것이냐 여부예요. 네. 그게 정말 관심이 가거든요. 그런데 네. 그 중에 중심은 저는 한국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작년에는 브라질 이런 데 되게 좋았어요. 네.
브라질, 러시아 어,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금 1분기 1월 달에 여실히 보여주듯이 한국이 테크라서 좋은 게 아니라 세계 테크가 좋은 거예요. 그죠? 글로벌 그 공룡 그 기술 기업들이 너무 좋고 네. 거기에 그 가장 1번 퍼스트 밴드지 1단의 밴더인 한국이 안 좋아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네? 삼성전자가 좋으면 삼성전기도 보통은 좋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한국이 이제 수혜를 받느냐 여부인데 이거는 자본이 이동하느냐예요. 근데 사실은 이 상황에서 외국인들한테 뭘 바랄까? 전 바랄 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40% 채웠잖아요. 이미 좋은 거 보여줬거든요. 국내 자산만 잘 안 움직였을 뿐이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녹으면 이제 움직이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 누구야 어떤 분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시장 박세익 전문가. 네. 부동산 시장 안 가면 간다는 얘기 하셨었잖아요. 그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지. 만약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에 저쪽으로만 빨려갔던 여유 자금들의 일부가 저는 뭐 거의 안 올 거라고 보지만 일부만 와도 시장 사이즈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크게 요동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네. 올해 1분기 계속 관심 가지고요. 기술주들은 뭐 테슬라 또 올랐어요? 네. 또 올랐습니다. 4%가 올랐어요? 네. 테슬라가 4%가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제 야 이거 노란불 떴다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공매도 치면 이제 죽는 거죠 이렇게 항상 슈팅을 생각보다 오버슈팅은 항상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저점은 생각보다 항상 더 떨어지죠. 저희가 작년 8월달에 당했지 않습니까? 작년 8월달 다시 한번 대책임질을 해보면 반대 매매가 나왔거든요. 반대 매매가 나면 끝나는데 그 다음날 반대 매매가 또 나와. 그 다음 날까지도 여진이 있었어요. 한 3일 반 되면. 아 근데 저거는 뭐 숏 커버 때문에 지금 계속 오르는 것 같진 않아요. 아 그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건 아니죠. 숏 커버 네. 한 사람 다 했겠지. 했죠. 네,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인 것 같냐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야. 그러면서 더 사야 된다는 사람이 차트를 쭉 보여줘. 야 너 한 5년 차트 한번 볼래? 애플하고 한번 비교해 볼래? 그럼 오른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왜냐하면 쭉 빠졌다 오른 거기 때문에 애플 주구장창 계속 네.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아 그럼 뭐 이렇게 혁신한 뭐 이게 다 뭐 돈 있는 사람 이거 산다며 그런 이제 투자 이제 확신의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급등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 이제 메커니즘을 저도 한번 같이 설명을 해보면 기대감이 주식 시장을 땡길 때 가장 크게 땡기는 요인입니다. 기대감. 이게 심리 시장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건데 사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바이오에 왜 그렇게 우리가 많은 가치를 그래요. 부여했을까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얘네는 어떤 기대감인가요? 중국에서의 기대감이죠. 중국 시장이 이제 열릴 것이다. 거기서 공장을 돌리고 있으니까 그 큰 시장이 열려서 중국의 소위 말하는 좀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다 테슬라를 탈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네. 그 미래에 대한 실적 전망치를 막 바꾸는 거죠. 이제 한국도 고럴 영역이 다시 좀 쉬었다가 어제부터 그런 기미가 보여지는 업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예요? 우리 신광께서 가장 먼저 체크했던 업종 테마인데 네. 폴더블. 아. 폴더블이 다시 예,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기미라고 하면 기대감이 막 네, 이제 올라오고 충만해지는. 있는데요. 왜냐하면 2월 5일 날 드디어 레이저가 출시가 돼요. 모토로라. 네, 모토로라 레이저가 출시가 되는데요. 모토로라 레이저가 출시가 되고 나서 이게 잘 팔리게 되면 네. 요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 그 폴드 그 Z 플립이라고 Z 플립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아, 그 쉘 네, 쉘 타입의 네, 조개 모양의 그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 팔 수 있는 건 뻔합니다. 올해 팔 수 있는 건 저는 여기 관련주들은 올해 실적은 거의 대부분 반영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움직이느냐? 바로 기대감 때문이죠. 어떤 기대감을 작성하냐? 기대감의 작성 경로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투자자들이 어떻게 상상하고 사고해서 주가를 형성시키는지에 대한 그 사고의 프로세스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예, 잠깐 제 머릿속에 들어오시는 건데. 제가요? 아니 어쨌든 네. 들어가겠습니다. 아, 쑥 들어갔어요. 올해 총 라인은 4개 라인을 설정해 놨고 BOE는 만들기는 힘들고 삼성 디스플레이 컴퍼니가
한 400만 대를 200만 대, 200만 대 각각 한국과 중국에 나눠서 하는데 만약에 레이저가 좀 팔리고 만약에 이 폴더가 한 150만 대 이상만 팔리면 그러면 올해 400만 대는 풀캐파 다 차겠네. 물론 뭐 더 만들어서 500만 대, 600만 대 만들 수 있겠지만 요 접는 폰이 150만 대 이상만 팔리는 순간 아 사람들은 내년도를 생각하겠구나. 그럼 내년도를 생각하면 어떻게 돼? 아 이제 400만 대까지 늘려놨으니까 또다시 여기서 4-5회 정도는 늘릴 수 있다. 그러면 내년도 캐파는 2-3천만 대 되는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얘네가 만들어서 성공을 하면 다른 폰 회사들은 무슨 생각을 하지? 근데 그것도 레이저도 성공하고 삼성 폴드도 성공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아 그러면 다른 회사 오포, 비보, 화웨이도 이걸 써야 될 텐데 BOE는 안 되잖아. 그러면 아 삼성 DC가에 의한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또 하나는 이게 천만 대 단으로 팔리면 백만 대 단에 팔던 애들의 매출과 이익은 어떻게 될까? 지금 현재 마진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아는데 그럼 얘네들의 주가는 어떻게 작성돼야 되지? 요게 기대감의 플로우입니다. 네. 그 프로세스예요. 네. 네. 요렇게 해서 가격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게 야, 설정이 됐어요, 지금? 그러면 그 이제 숫자를 계산해. 그때부터 이제 숫자를 계산해야 돼요. 그거까지는 제가 업무상의 비밀로 제가 다 덮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아, 요즘 저 우리 저 곽 부장이 이제 방송 1년 넘으면서 이 우리 신강학계 이게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 요즘 자전거에서 낚시로 취미를 그러신 그러니까. 것 같아. 여기 딱딱 여기 선을 지켜요. 아 아니에요. 네? 전 그런 요즘 프로페셔널 요즘 TV에 아닙니다. TV에 보니까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는 게 있던데 선을 가끔씩 아 선을 지켜야지. 이런 게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 맞아. 하여튼 이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형성되는데 이제 그 숫자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숫자 대비 주가가 나오는 거예요. 네네. 숫자가 거의 현실화됐을 때 큰 숫자가 100만 대가 아니고 1000만 대 단의 숫자가 나왔을 때는 그때부터는 숫자 보고 움직여요. 그 전에 이제 기대감으로 볼록볼록볼록 주가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때 많이 움직이는데 바이오는 그 볼록볼록볼록한 걸 엄청나게 많이 부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거품이 확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작년에 볼록볼록볼록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비바이오 중에서 뭐였죠? 작년에 5G였지 5G. 네, 5G였죠. 한국 깔고 맞아요, 중국 맞아요, 깔고 맞아요. 미국 깔고 네. 그걸로 블록블록해서 김민호 네. 막 몇 배 오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김민호 네. 뭔지 알죠? 응? 김민호 KMW 네. 네, 우리 정프로가 네. 네, 네, 네. 사실은 어제 저 통신업체 하나 가서 아주 친절하게 네. 설명을 잘 듣고 왔습니다. 그분은 저는 잘 모르시던데 하여튼 네. 재미나게 했는데 역시나 지금 핵심은 계속 그 전에 말씀드렸던데 똑같아요. 한국은 일단 발주 나올 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냐면 2019년과 2020년은 거의 비슷해요. 발주 나올 게. 더 크게 많이 안 늘어나요. 조금 몇 개. 그럼 결국 여기서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려면 다른 요소 즉 해외 수주 이게 나와야 그렇지. 되는데 네. 지금 미국이 자꾸 이렇게 나온다 네. 나온다 하면서 안 나와. 네. 네. 그래갖고 주가가 못 가는 겁니다. 갈등 그 나머지 그 시스템 반도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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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파운드리 삼성의 네. 파운드리 어제도 뉴스에서 저 제가 말씀드렸지만 FM 그 뭐죠? 뭐지? 중국에? 있잖아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 TSMC. TSMC와 삼성전자가 같은 헤드라인의 주가 이 네이밍을 한 뉴스가 예전에는 없었어요 거의 네, 네. 근데 요즘에 보면 검색해보면 삼성전자 TSMC 이렇게 같이 놓는 뉴스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예요 파운드리죠 파운드리 네, 파운드리, 파운드리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게 네. 그런 이유예요 그거 네. 또 뭐 아까 얘기한 폴더블 네. 이건 뭐 숫자 늘어나는 거는 뭐 영화관에 한 일이니까. 자, 봐봐요. 네. 그럼 이제 그게 중심이잖아요. 네. 그 중심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초심자분들의 불안은 이겁니다. 바이오가 중심인 것 같아서 바이오 갔더니 뚜껑물 타고 난 다 저 손해보고 네. 또 5G 중심인 것 같아서 5G로 또 가면 이것도 또 끝물 아닌가? 그렇죠. 네, 이런 불안감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건 앞으로 이렇게 된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 이걸 선제적으로 자꾸 말씀드리려고 노력하는. 저희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도에 그래서 꽤 많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얘기 많이 했어요. 네, 선발적으로 말씀을 인정. 폼팩터의 변화, 파운드리, 네. 네. 뭐 그런 거. 네,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폴더블은 네. 다시 한번 온다. 네. 그 5G도 이제 다시 올랑말랑 하는 건데 올까 말까 보고 네. 있는 거고요. 폼팩터는 작년에 한번 왔죠. 네. 근데 쉬었어요. 이거 이제 2월달 출시되니까 아, 또 붙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첫 번째가 가장 클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번에
저기 그 이 폼팩터에서는 중요한 건 내년도 개수를 몇 개로 사람들이 상상을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천만 대 이러면 안 가. 예를 들어서 네. 천만 대. 어 내년에 4천만 대. 어 이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 그렇게 돼 있, 되게 돼 있어요. 네 그게. 그러니까 정프로는 그게 두려운 거잖아. 아 그거 이제 결심했어. 그래 딱 들어가는 거. 다른 데로 재료가 쏙 날아갈까 봐. 네. 그리고 이제 폼팩터의 변화 뭐. 뭐 시스템 반도체 막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찍었는데 다른 말 안 가고 딴 놈가. 근데 방법을 가르쳐줘? 다 사버리는. 아, 안 돼 안 돼. 그렇게 안 해요. 회자되는 재료 대표 종목을 다 사버리는 거야. 깊은 노하우를 하나 말씀드리면, 네. 깊은 노하우를 하나 말씀드리면 많이 해보면 네. 더 싼 게 나옵니다. 응? 계속 숨어 있는 더 알곡 같은 진주들이 나와요. 아 그래? 주식을 많이 하다 보면 네, 나와요. 근데 그거는 결국 그게 왜 안 보이냐면 안 했어 그래. 게을러서 그래. 아.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저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네. 제가 한번 테슬라 들어가 보겠습니다. 테슬라 가격 좀 떨어뜨려야 되겠어요. 테슬라 테스트 하는 거야? 자 네. 오늘 고생해 주신 네. 곽상준 부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